먼저 부천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 복지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에 따른 다목적 복지 회관이 현재 공공 어린이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 제정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아서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 종합 복지관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육아 종합 지원 센터를 통해서 아동 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본 시설이 현재 시립 어린이집으로 이용되고 있는 등 조례 목적 및 기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지 조례안은 붙인 것 같고요. 입법 예고 결과 또는 부서 간 협의 결과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0 자동차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제안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언택트 영화 상영 등 시민의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실시 기반을 마련하고 자동차 극장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 극장의 기능을 제3조에 규정합니다. 또한 사용 허가 및 취소,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제5안 5조부터 10조까지 두었습니다. 다음은 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 두었습니다. 재정조례안은 지침과 같고요. 그리고 관계법 발제는 지방자치법 104조, 그리고 136조, 139조, 140조를 발제해서 붙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연간 운영비가 3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유지비, 그리고 저작권료, 일반 관리비 등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관 설치 조례 폐지안과 2000 자동차 극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도적저시기 수변 공원 조성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척 저수지 수변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그리고 시설의 수변공원을 결정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본 사업에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척 저수지 위치는 아시다시피 이천도자예술촌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천도자예술촌으로 개발이 되면서 저수지 아래에 있던 농경지가 없어지면서 농업용지로서의 기능이 없어진 거죠. 이에 시에서 기관 간 협의를 한국농어촌공사와 했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용도를 폐지할 계획이고 또 이천시에서 이 부분을 매입할 의사가 이천시에서 매입할 수 있음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매입을 하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행정목적을 정하고 그 용도가 지정이 되어야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고척저수지를 매입해서 수변공원으로 조성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리고 도자예술촌과 연계한 지역민들에게 여가 휴양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준면 도청리 275번지 1원입니다. 그 면적은 18,315평방미터로 전체 면적에 대해서 현재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이렇게 농도지역을 변경해서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2019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의 용도폐지와 관련한 협의 결과
현재 구척지 수지는 수해 농경지가 상실돼서 용도 폐지가 가능하고 우리 시의 계획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2020년 9월 2회에 걸쳐 주민 설명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금년 1월 28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민 의견과 공감을 성취했는데요. 일간지 두 개 그리고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면적이 18,315평방미터 전체에 대해서 수변 공원 조성을 위해서 기존 농림지역을 기획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10페이지 주세요. 토지 이용 계획안입니다. 공원 시설은 산책로, 도로 및 광장, 그리고 조경시설, 그리고 휴양시설 등 해서 4,126평방미터로 시설을 해서 공원 시설을 전체 면적의 22.5%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공원의 법적 시설률은 40% 이하로 규정하도록 법적 규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 주세요. 공원 시설 등 조성 마스터 플랜입니다. 공원 산책로를 조성해서 저수지 주변의 일부를 매립하여서 그리고 산책로 주변에 수생식물원과 초야원 등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을 나누셔서 일괄 정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동차 자전국장에 총 들어갈 수 있는 자동차 대수가 몇 개 되나요? 86대에서 100대 정도를 저희가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영은 기간은 어떻게 정할 건가요? 상영은 1년에 한 80회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이제 52주니까 한 뭐 날씨나 이런 부분에서 또 못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략 저희가 예산 받기에는 일주 두 번 정도 상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주 2회 정도? 그러면 요 이용하는 그 영화를 보는 대상자는 뭐 예산이 드나요? 아니 무료입니다. 무료로? 네. 다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자동차 이제 그 극장을 하려면 또 이제 이용객이 좀 많아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이용객을 늘리기 위한 뭐 홍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그 홍보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뭐 수립은 안 됐지만 그 3억이라는 예산 중에서 2천만 원 정도가 그런 홍보 비용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축제장이나 뭐 이제 이런 그 뭔가를 누리려고 가는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극장 가면은 뭐 팝콘도 좀 먹고 뭐 이제 음료도 먹고 뭐 그런 그 뭐랄까 구입할 수 있는 매장 이런 것도 마련이 교육이 있나요? 현재 네. 안녕하세요. 김시입니다. 맡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런 시설은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당시에 지금 그 운동장 입구 쪽에 지금 그 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그거를 이용해서 아마 그때 거기서 살 수 있게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이제 이용자 수준이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 기존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라는 거는 그 이용자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이제 편의점
시스템 정도는 있어야 내가 보고 고를 수 있는 그 초이스 매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굉장히 썰렁할 거예요. 거기 가보셨잖아요. 평소에도. 그래서 이게 자동차 극장이라 하면 뭔가 우리가 축제장에 가면은 아쉬운 대목 하나가 뭐예요? 먹거리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이천시 축제를 보면. 그래서 이용자의 이제 젊은이들이잖아요. 예, 많이 오는 분들이 주로 물론 뭐 중년에 저도 많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장소를 가면서 썰렁한 분위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친숙하고 뭔가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도 좀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검토하겠는데요. 지금 거기 사용을 보면 현재 있는 그 마트에도 그런 사용자가 많지 않아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거기 있다가 또 별도 시설을 그 다시 설치한다는 건 좀 서로 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신중히 검토해보자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설봉 공원에도 거기 마트 하나가 있잖아요. 쬐끄만 마트. 네. 시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이거 출세 선택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생각을 해볼 때는 물론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제일 좋죠. 시가 뭐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면적으로 인한 부지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뭐 이제 조례에 의해서 뭐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선정을 또 만들어내는 것도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죠. 극장하고 휙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뭐 무대가 마련이 되지잖아요. 무료 네. 마련지면은 이 지역 주민들도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가서도 우리가 또 항상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해서 문화생활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먹고 이 행복함과 함께 또 이렇게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의견을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시는 한번 줄여주십시오. 네, 제가 과장이 제일 부탁해 했죠? 관심이 많으신 거죠? 네, 관심이 감사드립니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어차피 시설을 한번 해놓으면 역시 한 20년 이내는 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치 선정이 잘 돼야 해서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또 이제 하다 보면 또 아, 그때 김하식 의원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마 이렇게 아마 느껴지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요즘 지금 이제 기초가 완료가 됐고 지금 이제 스크린 이제 바라 그래야 되나? 네, 그게 이제 HBM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내일 들려요. 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총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소요되는 걸 지금 계획을 갖고 있어요? 총치 예산은 4억 2천 정도가 들어가고요. 얼마요? 4억 2천. 4억 2천. 네. 네. 예, 그중에 이제 영사기가 단독으로 좀 좋은 거로 저희가 예, 설치해서 1억 7천 정도 들어가고 스크린, 전기, 뭐 무대, 뭐 컨테이너 이런 부분에서 정도 들어가고 별도로 운영비는 1년에 한 3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 3억이요? 네. 그러면은 그 인력이 인력은 한 몇 명 정도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인력은 우선은 그 정규 인력이 한 명이 필요합니다. 네. 그 영사기는 영사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국가 자격을 취득한 자만 운영할 수 있어서 그분이 그런 인력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이제 기존 운영하려면 기존 규직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지 그때 이제 시간대로 이렇게 있을지 이제 그 부분은 운영에 해가면서 정해지지만 6명 정도는 비정규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봐서 인건비를 약 8천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인 8천이요? 연? 네, 네. 연. 1인, 1인에? 아니, 아니. 전체. 포탈. 예. 포탈인가요? 1년이요. 6명에 대한 그 인력비가 8천이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6명은 이제 비정규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영사 기능사의 이제 기술자가 한 분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봤어요. 어쨌든 이 부분이 계속 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좀 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네. 저는 자꾸 이제 다른 과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제가 아마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존의 아트홀에서 그 거기도 인력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함께 네.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상이 다루는 거는 아트홀이나 거기나 갔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운영 계획을 네. 이천 문화재단에 입관해서 그 부분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이렇게 관리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의 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단지 이제 주차 그 차량 대는 데 있어서 이제 주차 관리하는 이제 이런 부분 이제 도와주는 거죠? 네, 그런 부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렇다면은 그 인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더 최소로 있게 하고 또 걱정이 되는 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거기 그 옆에 또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있죠. 네. 네, 거기하고 또 이제 겹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일단 주차장은 충분하니까요. 거기 이제 바로 옆에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주차 문제는 뭐 이쪽에다가 넓은 데 대면 되니까 네. 그런 거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별로. 근데 네, 이제 인라인을 타다 보면 소리와 네. 화면에 나오는 빛에 의해서 네. 네, 방해를 또 인라인 타시는 분들은 또 이제 방해를 받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좀 저도 현장에 이제 몇 번 나가봤는데요. 네. 거리가 아주 이렇게 붙어 있지는 않고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운영 시간을 저희가 오후 한 7시경부터 이 영화 상영 시간을 이렇게 잡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여름철 좀 이런 부담이 덮치잖아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인라인도 네. 저녁에 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야외만 있고 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역시 네, 저기 위원님, 하여튼 저기 운영을 하면서 그 돌쇠는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그때 대해서 피해가 없고 조치를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네, 말씀드리는 거고 네. 아무튼 뭐 열심히 하신다니까 그 외에 통은 제가 안 달고 예, 열심히 해보라고 이제 그런 차원인데 하여튼 무리 없이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보실 때부터요? 네, 네. 저는 좀 한 가지 의뢰를 하고 싶은 게 그 상영하기 전에 그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아니면 축하라든가 뭐 출산 축하 그런 것들 하고 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어떤 홍보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미리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고 나중에 상영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네. 그런 계획이 있으셨나요? 뭐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되니까요. 좋은 의견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매일 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일주에 두 번 정도는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뭐, 눈이 나니까 온다든지, 뭐, 여러 가지 날씨 상황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저기 합당치 않은 날을 빼고 그렇게 잡으면 한 1년에 80회 정도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예산 계획이나 이렇게 짰습니다. 2회 정도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거하고 부딪히면 또 그렇잖아요. 운동장으로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아, 지금 이제 공원화까지 다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하는 거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아, 이게 예스파크 쪽으로다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2020 전체를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이 실효되는 부분 때문에 매입한 것까지는 저도 오케이를 해요. 그러나 공원화 어떤 이런 거 그 외적인 시설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시차를 두고 2000시 예산이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부분 많이 할 때도 많은데 그런 부분 다 써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예를 들어 성호 저수지 얘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축제를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를 해달라고 누차 얘기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는 예스파크 같은 경우 주차장 부족했다고 해서 40억씩 뭐 50억씩 해가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아울러서 이거 역시 또 연계해서 또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지금 그 내에서 충분히 활동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한대, 이렇게 또 한대는 거는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2000시 전체를 봐서 예산 뭐 배분 한대든가 저수지, 같은 저수지를 갖다가 조성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부분도 블랙길 같은 걸 이렇게 좀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네, 성호 저수지 이런 부분을 기존 있는 거를 좀 해놓고 그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사업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업 시기는 의원님 말씀대로 좀 시기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용도 폐지를 해서 매각을 할 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시에서 사지 않고 개인이 매입해서 이 부분을 개발했을 땐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시에서 나중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개발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업의 시기의 적절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나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예스파크 관계자분들 입주민들이 좀 거기 둘레길을 좀 깨끗이 하고 그런 부분 좋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다가 그게 잘 되면 그 이후에 네, 기존 저수지 이런 거 안 해놓는데 먼저 해놓고 그 이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저희한테 의견 청취 이렇게 다 해요. 해놓고는 의견 청취로 끝나는 거예요. 의견, 저희가 이야기 제안드리고 한 부분을 반영을 거의 안 했는 거죠. 네? 앞에서는 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안 한다, 이거죠. 네? 왜? 담당 2년 있으면 또 바뀌잖아요. 국가연결 바뀌죠. 그러면 전에 있었던 얘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던 일이에요. 그냥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저수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먼저 좀 정해놓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다른 게 올라와도 함부로 그냥 이렇게 갑자기 올라오고 이런 게 없죠. 순서가 있으니까. 성호저수지. 그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성호 저수지도 지금 그 수변공원 용역 중에 있고요. 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저수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쪽에 전체적인 저수지 이런 부분을 그렇게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이제 어떻게 그냥 예스파크 옆에 있다 보니까 예스파크 예산으로 분류가 돼서 조금 민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는 그 낚시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불법 낚시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그런 불법적인 거를 또 막기 위해서는 여기도 조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라서 일단은 잘 조성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원이 좀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일단 예를 들면 예스파크 내에도 많은 사람이 오질 않고, 근데 이 공원도 뭐 이용하는 사람이 불법하는 사람뿐이지 그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잘 조화롭게 되기 위해서는 또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파크 조성을 하려면 그냥 일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테마성이 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 찾는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 좀 기획적으로 테마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지리적으로 보면 이게 약간 커브길이에요. 거기 그 공원 들어갔는데. 그래서 교통적으로는 일단은 건너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공원을 접근하려면. 그래서 이게 안정성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정성 확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예스파크 내에서도 이게 먹거리가 없어갖고 지금 사람들이 실망하고 한 번 오면 안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주 이용하려면 항상, 먹는 거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또 그런 것조차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또 제가 성호저수지를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이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플레이스에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연꽃 필 때 정말 멋있고, 그 둘레길도 더 잘 조성해 놓으면 예쁜 그 수변 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커피숍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연꽃을 보면서 힐링의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면 성호저수지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일단은 테마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연꽃이라는 것으로. 그래서 자전거 뭐 도로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를 뭐 조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또 그 양평에 가면 세미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세미원을 조금 벤치마킹을 해서 연꽃을 이용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세미원에 가면 연꽃을 이용해서 꽃으로 만든 국수 이렇게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누구나 사람들이 그거 하나씩 사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연꽃 뿌리 연근이죠. 연근 연근을 이용해서 또 색깔이 갈색 나는 국수, 그 다음에 빵도 팔아 거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연뿌리를 이용해서 상품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연뿌리를 뭐 그걸로 장조림도 할 수도 있고, 더 나가서는 말려갖고 칩으로도 건강식에 굉장히 좋은. 그래서 다양한 상품의 재료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도 이용하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발 산업까지 성호저수지를 만들어낸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방치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런 그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걸 봤을 때 너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호저수지는 그야말로 이천에서 가장 설봉 저수지에 거금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단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 개발과 함께 이렇게 자원 그 사이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간과 먹을 거가 연결돼 있으면 정말 이천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장소로 변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성호 저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문화니까요. 관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관광 자원이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개발하면 이렇게 소득도 올릴 수가 있고 연꽃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건강식품을 그 설성난 주민들한테 마련해 준다 그러면 농가 소득도 증대가 되고 연잎차 뭐 또 뭐 그 알맹이 뭐라 그러죠? 그것도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원이 거기에 많이 있으니까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시스템 설계 이것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입특시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공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대부에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개방하여 시민 등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목적을 안 제5조에 공공시설에 개방한 제7조, 안 제12조의 개방공공의 이용에 관한 상황을 안 제13조에 그리고 안 제14조의 사용료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주례안이 원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주민 등이 사망할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채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채무에 대한 규정했으며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는 지원 신청 및 지원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민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무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의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장애인 및 장애인연금 영유아의 장애의 가속화를 막기 위하여 조기 개입을 통한 적절한 치료의 중요성이 개선됨에 따라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기능에 장애인 이용금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장애인 이용금 영유아를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 이천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소재지를 신축부지 주소 신동면 석동로 3으로 변경하고 안제3조 제10호에 장애 및 장애이용군 영유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에 드린 의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요청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문위원님 남주로 검토 보고해 안녕하십니까. 이교화 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이천시 치매상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 비부해드린 의원 발의 조례안 자료 5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용어를 정비하고 초래기 치매 연령을 변경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 안 제1조 및 안 제3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 안 제2조 제3조의 초록이 치매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치매관리 시행 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내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사례를 선포합니다.